치유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의사는 치료를, 증세 치료를 해줄 수 있을 뿐, 의사는 치유할 수, 의사가 부러진 뼈를 붙여줄 수는 절대로 없다. 응? 의사가 변질된 유전자를 도로 회복시켜 줄 수도 없다.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된 것인데, 그 유전자를 본래대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뼈를 본래대로, 사실 우리가 피부가 찢어져도 의사가 붙여줄 수 없어요. 그렇죠? 의사는 뭐만 해? 네, 뼈가 부러졌을 때는 기부스만 할 수,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피부가 찢어지면 꼬매를, 꼬매주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피부가 다시 붙는 거, 뼈가 다시 붙는 거, 뼈가 딱 부러지면은 그 부러진 면에서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보통 때 뼈 안 부러졌을 때는 작동하지 않는 유전자들이 있어. 그 유전자들이 뭘 생산해내? 이렇게 부러진 그 면에서 이거를 서로 연결해주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뇌세포가 죽었어. 중풍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죽었거나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었어. 그러면 우리 현대 의학은 그 죽은 뇌세포를 어떻게 다시 그 죽은 뇌세포를 대체하는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 넣어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예. 그 중풍이, 뇌경색이,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현대의학에서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뇌에 어떤 중풍이 와서, 뇌경색이 와서 마비가 왔다든가 할 때는 그거는 가망 없다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의학이 발전하고 보니까 뇌세포에서도 어떻게, 뇌에서도 죽어버렸던 뇌세포가 어떻게 다시 생겨나. 새로운 뇌세포가. 그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것도 유전자는 변한다 라는 놀라운 소식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견입니다. 이 보면은 new nerve cells, 새로운 신경 세포가 어디에서? brain, 뇌에서. 그 뇌도 누구 뇌에서? 성인의 adult, 성인에서는 절대로 새 뇌세포가 생산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성인의 세포에서도 새로운 뇌신경 세포가 생겨나다. 와, 이건 온 의학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뇌세포에, 뇌에서도, 그것도 애기뇌가 아니라, 애기뇌라면 새 뇌세포가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른의 뇌에서, 성인의 뇌에서
뇌세포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래서, 뇌경색 때문에 죽어버린 뇌세포를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새 뇌세포가 생겨서 마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건 왜 그럴까? 이게 치유력의 문제야. 본래 팔목뼈가 부러지면, 이제 대충 한 빨라봐야 두 달, 네, 보통 3개월 걸려. 근데 이 이상한 사람은 네, 4주 만에, 한 달 만에 붙었어. 치유가 됐어. 그 치유력의 정체는 뭘까? 왜 보통은 석 달이 걸리는데, 석 달이면 12주, 13주, 그렇죠. 근데 왜 4주 만에 낳는 사람이 있냐? 왜? 그러니까 이 보세요. 보통 사람은 절대로 안 낳는 간 경화에다가, 간암에다가, 식도 정맥류에다가, 이것이 그렇게 안 낫는다고 하는 그 병들이 나버리면, 그건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 왜? 기술적으로, 치료 기술로는 안 돼. 가망 없어. 의사들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간 이식이 이제는 필요가 뭐예요? 없게 되었다. 와, 그거는 뭐예요? 현대 의학의 힘이 아니라, 의사들이 현대 의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치유력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 안 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이 사람이 본래는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네. 뭐 그렇게 빼어난 미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더 빨리 낳게 해준 거 아니야. 네. 아, 그런데 뭐가 변한 거요? 생각이 변한 거야. 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내가 남은 여생 동안에 할 것은 뭐예요?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말할 만큼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이 중요해진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제 남은 여생 동안에 이것을 할 것,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 치유력을 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치유 기간이 단축되고, 치유가 활발해지고, 이러면서 지금 이경은이라는 한 인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서 치유되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 많은 사람 만났죠. 그런데 많은 사람 만나도 이렇게 오랜 장기간을 함께 계속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저로서도 가장 우리 이경은이라는 이 인간 여성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좀 뭐해. 이런 사람과 계속 함께 지내는 이 기간이 참으로 저도 행복한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분과 함께 이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때까지 어떤 지난 1년 그 기간이 이 숫자는 너무 적어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뉴스타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치유력이 가장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뉴스타트 프로그램. 네. 또 이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참으로 이 분위기를 뭐요 밝혀주고 이런 의욕적이고 그래서 참 행복한 뉴스타트가 치유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놀라운 시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여기 줄 이게 이제 빨간색 이 꼬랑지가 긴 세포들이 뇌세포들이에요. 이 뇌세포들이 이제를 만드는 뇌 줄기 세포라는 세포들이 발견이 됐어. 이런 거. 그래서 이 줄기 세포가 1단계 성숙해서 조금 더 성숙한 줄기 세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2단계 성숙을 해서 이제는 어린 아기 같은 이제 뇌세포가 나타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단계로 성숙하면 청소년기.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완전히 성숙한 뇌세포가 돼요. 예. 네. 이건 놀라운 얘기라. 그러면 문제는 이게 재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대부분이에요. 환자들이. 근데 그런 사람 환자들은 뭐가 생겨나지 않는 거야? 이 뇌 줄기세포가 생겨나지 않는 거야. 이 뇌 줄기세포를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치유력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무슨 힘이에요? 이 줄기세포를 생산해내는 그런 놀라운 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줄기세포가 뇌세포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줄기세포 하나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273가지 세 종류의 모든 가지 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불러. 왜? 모든 가지들은 어디서 나온, 뻗어나오니까. 줄기에서 뻗어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분은 우리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말도 두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하고 뭐요? 분하고 이게 다른 뜻이에요. 여러 가지라는 단어도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 뭐? 여러, 여러는 많은, 많은 뭐예요?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라는 말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피부세포, 뇌세포, 간세포, 뼈세포, 폐세포, 콩팥세포, 이런 거는 다 줄기세포에서 꼭 같은 동일한 줄기세포로부터 어떻게 뻗어나온 여러 종류, 여러 가지 세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 가지 세포들 273가지가 되는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모든 273가지라는 가지 세포들은 본래 하나의 뭐예요? 줄기 세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줄기 세포는 그러므로 우리 몸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려면 세포들은 자꾸 이 가지 세포들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노화되고 죽고 할 때 예.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줄기 세포가 자꾸 생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 순간마다 줄기세포가, 새로운 줄기세포가 나타나면 우리는 새롭게 탄생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New Start라는 말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인데, 새로운 출발은 여러분 몸 안에서 새로운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서 탄생하는 것이 사실은 뉴스타트예요. 그런데 유전자는 여러분의 그 생활 습관이나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뜻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유전자가 결정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라는 것은 세포의 뭐를 결정해 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녁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성질과 성질과 기능, 그래서 성질과 기능을 한 단어로 합치면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해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알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요. 제가 강의하는 이 뉴 스타트 강의는 너무너무나 새로운 현대의학이 이때까지 이거 유추해내지 뭐요 못했던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새롭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옛날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잖아. 완전히 새로운 거.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되어 있을수록 와, 그렇잖아.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 유전자가 변한다면 그렇죠.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변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는 힘이 있다면 그 유전자 회복이 뭐 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치유되는 거.
그래서 유전자 회복이 치유되는 것이 그것이 치유라면 그 치유를 촉진해 주는 어떤 뭐예요? 에너지, 힘이 있다. 그 힘을 우리는 치유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치유력의 정체가 뭐냐겠지? 그래서 제가 어저녁 첫 강의 시간에 이제 그 치유력의 정체를 살짝 말씀드렸어요. 우리 민재 장로님이 박수를 칠 때 어떻게 해요? 아, 알았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와, 그러면 동시에 뭐예요?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고 내 몸속에 있는 비리비리하던 T세포들도 다시 생기를 받으면 치유력을 받으면 어떻게 이 꺼져 있던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반짝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암세포를 이때까지는 못 죽였다가 이제 다시 죽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암도 치유될 수 있구나라는 나를 그 진실을 진리를 알았다. 그 아는 순간에 받는 힘이 이 노란색 유전자 뭐를 생산하는 유전자? 엔돌핀. 이 엔돌핀을 생산 유전자도 덩달아 어떻게 해요? 켜져서 마음이 기쁘지니까 박수가 나왔다. 그래서 그 박수 치는 순간이야말로 치유의 순간이다. 진실을 안다는 것. 이거야말로 그 깨달음의 순간. 그래서 공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내가 도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도를 아침에 깨달았으니 저녁에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할 만큼 기쁨이 몰려온다. 그래서 그 말은 너무 기뻐서 한 말이야.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이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이런 거구나. 나를 깨달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치유력, 그 치유력을 뭐라 그래요? 생기라 그러고 생기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에너지 힘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생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주셔서 죽은 아담을 살리시는 즉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지만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게 왜 생명의 말씀이냐 그러면 뭐 목사님이 자꾸 생명의 말씀이라 캐쌌어. 생명의 말씀이지.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와 생기를 받고 치유가 되는 그것이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치유력이 들어올수록 내가 치유력을 말씀 속에 있는 치유력을 받을수록 이야 이 치유는 참 행복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면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 치세요.
지금 보니까 아, 생기가 제일 필요하신 분 같은데 많이. 그런데 제 혼자만 박수를 치려고 하다가 왜 안 쳤게? 혼자만 치려니까 쑥스러워서. 이게 문제란 말이야. 쑥이란 거. 그래서 제가 저녁에 첫 마디를 했어요. 활발하게 쑥스러워하지 말고. 예,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 사실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도 자세히 알고 보면 그 쑥 때문이에요. 이 쑥이란 게 아주 복잡하고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쑥을 도덕적인 걸로 생각하지만은 이 쑥처럼 나를 뭐예요? 지배하는 거죠. 나를, 예. 나는 기뻐서, 하려 그랬는데 쑥이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 주책 없이 그런다고. 와, 그 기쁨, 생기를 받는 순간을 주책 없다는 거죠. 주책 버리지 마. 예. 남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기를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좋아요. 박수도 크게. 그래서 하여튼 박수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기를 받는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진실을 아는 것. 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또 뭐예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아, 진리, 생명, 사랑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하면 동시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래서 사랑, 진리, 생명은 다른 단어로 표현됐을 뿐이지 그 본질은 다 같은 거다. 진리와 생명과 사랑. 아, 진. 그 진리를 아는 것. 그 다음에, 뭐를 아는 것? 하나님. 너무나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김정은이 또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요? 그래? 김정은이 그 새끼까지도 우리한테는 접수가 돼야 안 돼? 그렇죠. 우리는 그만큼 선하진 못해. 그 우리의 선은 위선이지 하나님의 선은 아니에요. 가짜 선이지. 가짜 도덕적 선이지. 아시겠죠? 남이 보고 나를 저 자식 나쁜 놈이다라고 그를 정 그게 무서워 가지고 마음에는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안 해놓고서는 나는 뭐요? 이렇게 착합니다. 하나님 잘 봐주세요. 이런 거를 위선. 그 위선을 그 위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착해야만 하나님 말 잘 들어야만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에 보내질 수 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진실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선,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느꼈을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하게 돼? 감사하게 되죠. 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뭐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아무리 악해도 이미 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내가 죄 짓는 경우에는 나는 뭐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줄 것을 어떻게 각오하시고 그거를 인간들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김정은처럼 저런 놈도 하나님은 이미 김정은을 안 믿어. 다행히 우리는 뭐요?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바닥을 잘 찾아보면 결국은 뭐예요? 착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어. 나쁜 새끼들은 다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이렇게. 안 믿어, 우리는. 이게 안 믿는 거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 그거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선하시고,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아직도 몰라서 하는 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선하다. 와, 너무너무나 선하시구나. 이렇게 나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니 그것도 자기 아들을 대신 피 흘리게 하셨어. 대신, 나 대신 죽게 하셨어. 이럴 때 선하심을 느끼고 감사할 때 우리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 기뻐요?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진 거야. 그러면 그 감사 속에, 그 선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유전자를 켜주는, 꺼졌던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 T세포들 속에 들어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빨간색 유전자는 현재로서는 꺼져 있지만 내가, 와, 그럼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네. 와, 감사하다를 느끼면 엔도르핀 유전자도 덩달아서 어떻게 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 엔도르핀 유전자와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는 짝짝꿍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을 아는 거,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 그래서 전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뭐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뭐가 그래 감사해? 감사는 모르는 거야. 이거를 알게 되니 이거는 대단한 거야. 그 속에, 그 감사 속에, 그 선 속에 있는 생기, 치유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미. 여러분, 이 선에도 요게 있고, 미에도 요게 있어요. 저기 뭐예요? 양이에요. 저는 양띠거든요? 자, 양은, 양띠는 누구 띠게? 예수 띠예요. 네. 그러니까,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만이 뭐예요? 선하다.
예수만이 아름답다. 왜? 예. 네. 그 부분에, 그래서 이 진선미가 다 합해지면 뭐가 된다? 예? 네? 사랑이 된다. 진짜로 진실된 사랑, 진짜로 선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은, 자, 우리 한글 단어에는 한 단어가 없어. 그러나 헬라 말, 그리스 말에는 아 뭐요? 가페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는 이 아가페를 설명하려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이 단어 한 개로 정리가 안 돼. 근데 이 헬라 말에만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아가페라고 탁. 그래서 이 헬라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곧 아가페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 네. 또는 뭐 절대적 사랑 또는 무한한 사랑 다 같은 뜻이요. 그 속에 들어 있는 거. 그 우리 한국말에도 아가페 같은 단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가페만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다른 사랑은 다른 사랑은 다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말에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 스트로게라는 그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가족이 아니면 뭐야? 사랑할 필요 없어. 그런 거를 우린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정,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면 사랑할 이유가 없어. 그건 이제 필리아. 그 다음에 여자도 사랑하는데 그거는 여자 중에서도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여자만 사랑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불러요. 에로스. 그 성적인 사랑. 그러나, 그건 아가페가 아니야. 아가페는 이런저런 조건이 뭐예요? 전혀 없어. 자, 이제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안에 뭐가 들어있다? 진선미가 있다. 나는 사랑하는데 착해야만 내 말 잘 들어야만 사랑해. 그러면 아가페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교회 댕긴다고 하면서 자꾸 말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면. 작업 표시줄을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가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원수니까 미워해도 되는 거야, 우리는. 원수라면 미워하는 게 정상이지.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와, 여기서 이제 아가페 정석이 나타나. 악한 자에게도 뭐예요? 악한 자에게도 사랑을 주신다. 이렇게 되면 도덕적으로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도덕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도덕적으로는 악한 놈들은 어떻게 해?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자식들은. 이 범주, 이제, 이,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진선미의 하나님, 곧 생기, 곧 치유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치유력이 와, 안 와? 안 와. 그래서 빨리 이 조건적 하나님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나 중심적이야. 네가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사랑할 거고, 내 시킨 대로 뭐요? 안 하면 너는 이거야, 잘려. 그거는 아름답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랑에 우리가 감동.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다 뭐밖에 안 돼? 보상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었네. 그럼 내가 보상으로 사랑하지. 사랑이 보상이 돼버리면 이건 뭐요? 거래가 돼버려. 하나님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래에 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거래라는 식으로 거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막 같은 말이라고,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말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아무런 자격이 뭐예요?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격을 만들어내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민재 장로님은 수석 장로님이래. 그 수석 자리에 앉기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수석 장로님이 지금 이 은혜에 감동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뭐요? 너무나 다르구나. 지금 거기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보통은요 기쁨 천만의 말씀 야 이게 너무 다른데 이거 그러면 이제 갈등이 시작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뭐요 완전히 거꾸로인데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을 어떻게 다 허물어야 돼. 허물기 싫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받아들인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분은
이때까지 쌓아온 공전탑을 완전히 뭐요? 허물어도 좋다. 아, 이렇게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제 유전자가 막 생기가 막 난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안 왔을 때와 오고 난 뒤에 제가 생기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기회 떠났을 때, 조금, 10월 달에도 계셨으면 더 좋을 텐데 싶은데 가시기도 그래서 가시라고 그랬죠, 뭐. 저는 상대방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목숨을 걸고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하나님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죽는 선택을 했어.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주면 되지. 이런 목숨을 걸고 선택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이 선택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뭐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여자가 손을 뻗었단 말이야. 크, 여러분,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러면 선택권을 안 주는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딱 뻗었을 때 하나님 손을 딱 치면서 먹지 말라 했지 않냐 이 년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따먹을 때 아, 인간이 이제 다 죽는구나. 다 죽는 인간이 되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또 살리면 될 거 아니야. 내 아들. 내가 대신해서 내 생명을 바치면 얘들은 살릴 수 있어. 그걸 각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선택권을 안 주는 하나님이면 십자가라는 것, 대신, 우리를 대신 죽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와, 감동으로 다가올 때. 이것이 이런 순간들이 치유력을 받는 순간이다. 그래서 보시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천주교 아주 믿음이 좋다는 천주교 어떤 신자분이 자기는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린 죄로 이런 심한 관절염에 걸려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이 말씀을 딱 보여줬더니 박사님 너무나 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와, 그럼 나 같은 며느리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내가 걸린 이 관절염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닌데. 와, 이 조건적 사랑으로부터의 뭐예요? 해방.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사망, 즉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건 사망의 하나님이야. 나를 죽이는 하나님.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박수를 많이 쳤는데, 예. 예. 그건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한 박수요. 그리고 생기를 주신 분을 향하여 하신 박수. 그렇죠. 이래서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박수 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있게 영광 돌리게 여러분은 하루하루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돌리기만 해봐라. 이런 것을 종교. 저는 그런 종교가 너무너무 싫었어. 그래서 제가 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오랫동안, 참. 자, 그래서,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그 다음,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제 얼굴 보고, 성경 보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다음 말씀은 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말씀은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도 알았는데 마지막 만찬에 아시면서도 초대했어. 제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새끼를 왜 초대해? 그렇잖아. 그게 조건적 사랑이야. 근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초대했어. 왜? 초대한 목적이 뭐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볼 수 있을까? 그걸 구원해야 돼, 가룟 유다를 지금.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배신한, 팔아버린 가룟 유다까지도 초대했어.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이분도 와 그러네요. 그 얘기를 수없이 성경에서 읽었어도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느껴보지를 못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뭐예요? 예수님 포도주를 잔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이 잔, 이 포도주는 무엇하는 포도주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나의 피, 곧 약속의 죄를 사해주겠다는 약속.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다. 너희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만 받아들이면 뭐요? 죄사함을 완전히 받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잔을 딱 들고 뭐라 그러시게? 제 것이면 뭐라 그랬게?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룟 유다, 너는 빠져라. 그랬을까? 예수님 뭐라 그랬게요? 예수님은 이상구하고 달라. 너희가 다 가룟 유다 너도 끼어라 너도 마실 다 이 다자를 안 붙이면 가룟 유다는 빠질 가능성이 있어. 왜 가룟 유다는 아 나는 마시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함께 다 마시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감동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셔라. 다! 다! 이 다짜 한 개가 그렇게 중요해. 이 다짜가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어떻게 그걸 마셔도 감동이 없어. 그런 거예요.
치유가 안 돼, 마음의 치유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래서 너희가 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면, 박사님, 그런 유다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게? 저도요? 이 말이에요. 그 저는 그 말을, 그 전에는 이분이 시어머니의 뺨따구를, 시어머니가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야. 그래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며느리로서도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성의껏 해드리고 있는데도, 이제 그 죽을, 이제 중풍에 걸려서 죽을 듯 먹이는데,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제 여기 이렇게 흘러서 이걸 좀 닦아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 손을 꽉 물어버려서, 너무 아프고, 막,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막, 시어머니 뺨따구 딱 때려버린 거야. 아,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긴 왜 아니야. 딱 때려버린 거야.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자기는 배운 대로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뭐요? 다마시라 가론 유다까지도 거기서 이분이 꽉 저두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그 왜 시어머니 뺨따구 때린 이야기를 쭉 저한테 해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 같은 여자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숨겨놨던 비밀을 어떻게 왜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죄로부터 어떻게 돼? 해방이 되는. 그 순간에 죄가 딱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던 그 오해로 꽉 막혀 있던 치유력이 이 오해가 탁 무조건적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탁 열리니까 치유력이 어떻게 봄물처럼 들어와서 정말 이분이 난 것처럼 놀랍게 쫙 낳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그야말로 말씀으로, 그렇죠? 정말 와, 그 아가페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치유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구나 아가페가 바로 치유력. 이 아가페가 바로 뭐예요? 생명이야.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랑, 그 아가페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이미 뭐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구나. 근데 나는 이때까지 구원 받으려고 교회에 뭐요? 댕기고 있었구나. 조건적으로. 이제 그 조건적, 그 사단의 조건,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라는 거짓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의 생명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옮기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옮기시는 동안,
여러분의 그 변질됐던 유전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동안 변질되었던 여러분을 죽이도록 변질됐던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치유가, 그 말씀의 치유가, 그 하나님의 치유가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아, 좋으신 분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조건 없이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왜 우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불안, 걱정,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예, 이 노래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부르시면, 예, 자, 성령께서, 그래,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 내가 네 유전자, 꺼진 유전자 켜줄게. 그런,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악령들은 계속 나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생기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기도와 이런 찬양으로, 이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석 가사도 외우시고 해서 조용하게 부르시면서, 아, 정말 여러분 마음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시 채우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라. 이 하나님 말씀이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아가페, 그 은혜로운 사랑이구나를 우리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소서. 깊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그 생기, 치유력을 받아서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다 사랑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점차점차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치유될 때, 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넘쳐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